만큼이나 아름다운 섬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지난주에 통영의 연화도를 다녀왔는데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매력이 많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리얼 맛집 24시간의 비밀에서는 충남 공주로 가봤습니다. 자 오늘의 맛집은 아주 통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뚝배기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자 이 집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공주로 떠나겠습니다. 맛집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서라면 전국 어디든 간다. 토박이들의 검증된 추천은 필수. 한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결정되면 작정하고 들이대고 본다. 매일 속 감춰진 비밀을 찾기 위한 진격의 김피디 취재 본능 발동. 어이 뭐 하시는 거예요? 겁나란 밀착 취재 뒤에 속속 포착되는 단서들. 드디어 꽁꽁 숨겨졌던 비밀이 밝혀진다. 아무도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 지금 공개를 하는 거죠. 리얼 맛집 24시간의 비밀.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 찾은 이곳은 백제 하면 떠오르는 곳. 토실토실 알밤이 유명한 고장 충남 공주시. 알밤처럼 속 꽉 찬 리얼 맛집은 어디? 공주의 진짜 맛집을 찾아 진격의 김PD가 떴다. 토박이와의 접선 1번지. 전통시장을 찾아 정보 요원을 찾던 그때. 아 뭐하시나 숨겨놔주고 무료급식이야 무료급식 무료급식 오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무료봉사 엄청 싼가 봐요. 벌써 10년째 봉사 중. 마음씨 고운 토박이 어머니들과의 접선 성공.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갑자기 여기까지 바람을 타고 가실까? SBS네 진짜? 초간단 신원조회 끝내자마자 이어지는 어머니들의 김치 맛보기 서비스. 부르기 좋고 김PD 나오! 공주의 그 맛집을 찾아다니거든요? 맛집? 네. 공주 맛집? 네. 글쎄 여기는 주로 거기가 칼국수 위주지 공주는 뭐 특이한 지금 맛은 별로 없어요. 저도 칼국수도 많이 먹고 장어도 유명하고. 장어? 응. 왜 장어가 유명해요? 아, 금강에서 저기 장어가 옛날부터 저기인데 지금은 양식으로 먹지. 금강에서 옛날에는 잡았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양식이지만 거기가 장어집 유명하지. 거기 맛집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아, 며칠 나왔어요? 네. 아니 좀 나온 데 말고 좀 감춰진 맛집 이런 거. 숨겨진 맛집. 아, 지금 어디 갑자기 어떻게 하라니까 지금 정신도 하나도 모르겠네. 당황하셨어요? 한 번 나왔던 실패. 곳은 또 가지 않잖아요. 진격의 김피디 토박이를 찾아 시장 깊숙한 곳으로 2차 접선 시도. 정부 요원 찾아 헤매고 헤매던 그때. 네? 저희요? 혹시 어머님이 추천해 주시나 맛있는 집.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요. 거기 밤 가고 막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는 데가 있는데. 밤 가지고요? 응, 밤. 아니 밤이라 하면 이 계절 영양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요 군밤 말씀하시나? 상상 불가. 밤으로 요리를 한다? 단서를 쫓아 산길을 오르고 오르던 그때 늘어선 주차 행렬 발견. 그리고 유독 사람들 모인 저곳 혹시? 네, 안녕하세요. 나도 이제 대전에서 왔는데 네. 저 소문 듣고 왔어요. 누가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 사람 말이 뭐 너무 멀리 들어가서 놀래고 네. 또 경치가 좋아서 놀라고 네. 그러고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 김PD도 놀랐다. 점심시간 식당 들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아니 식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는 중이에요? 예. 과연 식당 안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 바. 역시나 식당은 이미 만석. 입구엔 대기 손님까지. 대체 무슨 맛을 찾아왔을까 궁금해지던 그때. 아니 저것은 탕수육. 그런데 잠깐 탕수육 소스 속에 보이는 저것 밤 맞죠? 오 진짜 밤이네요. 공주가 특산품이 밤이에요. 공주 정한밤이 유명하잖아요. 그 밤을 이용해서 만드는 밤 탕수육이요. 그 이름 밤 탕수육. 대표 외식 메뉴로 꼽히는 탕수육에 알밤이 가득하고. 아니 이건 쟁반짜장 아닌가요? 그럼 혹시 여기도? 당연하다는 듯 그 모습 보이는 알밤. 자르르한 윤기에 반해 일단 한 젓가락 후루룩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 반사. 후루룩. 과연 그 맛은? 짬뽕 짜장이 다 반이에요. 안 들어가요. 진짜 여기서 먹다 딴 데 가서 못 먹어요. 이제 만날 사람은 사장님. 그런데 지켜보고 기다려봐도 김PD에겐 관심도 없는 이곳.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진격 본능 발동. 그러나 상대를 안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강아가 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걸 기분이요. 이분